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 요즘 중동이 엄청 뜨겁습니다. 날씨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47도. 지금 이제 사실 7, 8월이 피크인데 오늘 벌써 47도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더우신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중동에 대해서 짧게 요약만 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중동 하면 너무나 많은 나라와 지역이 사실 광활한 지역이 생각나실 거라 제가 짧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산유국인 GCC와 산유국이 아닌 이집트, 파키스탄, 모로코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산유국인 사우디와 UAE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중동이라 하면 중동에 있는 VC들은 Middle East, North Africa, Pakistan, Meet Nab이라고 저희가 싸잡아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VC들은 터키까지 붙여서 MENAPT라고 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특히 파키스탄이 왜 여기 들어가냐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인도랑 달리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인도는 힌두가 주라면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가장 두 번째에 있는 인종이 파키스탄이기 때문에 파키스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인구가 8억 명 정도, 790 million.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중요한 지표가 total value and number of deals를 보시면 저희가 중동이 한 4조 정도 되는 이제 시장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2017년에 이게 $100 million였습니다. 즉 2017년에 7년 안에 저희가 한 40배 정도 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한 8조에서 10조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비교하면 생각보다 중동이 작다라는 걸 사실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2030년에 저희가 볼 때는 10조 이상이 되는 시장일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 중동이 특이한 게 이 early stage 딜들이 저희가 average로는 2.3million이라고 하지만 좋은 seed stage 딜들은 $5 million, 한 65억 정도를 raise를 합니다. 사실 한국의 seed stage 딜에 비교해서는 훨씬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Series A 정도는 좋은 회사들은 $20 million to $30 million, 즉 200억에서 한 400억 정도를 raise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사실 잘하는 회사들은 훨씬 더 규모를 크게 raise를 하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섹터들도 되게 신기한데 한국이 지나갔던 그 전철을 딱 밟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커머스가 2012년부터 19년 정도까지 굉장히 핫했고 그 다음부터는 핀테크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이런 이커머스 관련된 핀테크 딜리버리들이 이제 떴고 요즘은 이제 B2B 특히 AI 이런 클라이메텍 이런 것들이 뜨고 있습니다. 제가 UAE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중동하면 두바이부터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바이가 사실 나라인 줄 아는데 두바이는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안에 있는 7개의 토우국 중에 사실 하나이죠. 그래서 아부다비가 원래는 캐피털 시티이고 두바이는 그냥 유명한 도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부다비가 캐피털 시티인 이유는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그 천만 명의 인구 중에 자국민은 사실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한국인이 8%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되게 특이한 나라죠.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그 자국민들은 다 아부다비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상 아부다비가 캐피털 시티이고 아부다비의 국왕이 그 프라임 미니스터가 아니라 프레지던트 이렇게 저희가 쓰고 두바이의 국왕이 프라임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부다비가 무바달라 뭐 ADQ 이런 아부다비 국보 펀드들이 사실 돈이 많은 게 나라의 재정, 나라의 이런 산유는 다 아부다비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차트가 인구가 천만 명이지만 median age가 33,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파키스탄을 보시면 전체 인구의 75%가 35세 이하입니다. 제가 한국과 굉장히 좀 반대인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히 UAE, 사우디 이제 하나하나씩 보실 때마다 인구가 얼마큼 젊은지 아실 수 있을 텐데 UAE도 굉장히 인구가 젊습니다. 여담으로 제 파트너는 나이가 36인데 딸만 5이 있고 기본으로 7에서 8명 정도 납니다. 그래서 한국과 사실 많이 차이가 나죠. 여기서 UAE가 아무래도 항상 스탠커이 저한테 다른 데서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좀 얘기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가고 싶은데요.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는 사실 지금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맏형인 사우디가 2019년부터 굉장히 기지개를 피고 지금 그 전 세계의 센터 오브 그래비티처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는 러시아, 미국, 중국, 인도 이런 큰 나라들과 굉장히 손을 많이 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UAE가 어떤 선택을 했냐? 사실 그보다 조금 덜 어떻게 보면은 각광을 받았던 동남아 이런 데랑 굉장히 지금 손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UAE의 국부 펀드들이 요즘 동남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과도 요즘 UAE가 사이가 굉장히 좋죠. 그런 이유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UAE가 또 원래는 작년까지 단 한 번도 스타트업, 특히 VC, 스타트업 개수에서 1등을 뺏긴 적이 없었습니다. 즉 동남아에서 싱가포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작년에 처음으로 사우디한테 1등을 뺏긴 이후로 사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간격이 커지기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우디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우디에 대한 굉장히 큰 미신이 이런 프리지디스가 많은데 우선 저한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안전하냐인 것 같아요. 그 사우디랑 UAE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한국보다 오히려 안전하면 안전했지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여성분들이 일을 하기에도요. 그 여성분들이 히잡을 쓰고 아바야를 쓰고 다니는 것도 맞지만 외국인들은 사실 그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기한 게 2019년부터 여성분들이 운전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영화관이 들어간 게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돈은 많고 엔터테인먼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족했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미개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포스도 여성분들이 일을 많이 안 했다 하면 지금 다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워크포스 자체가 두 배로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2.4 trillion PPP GDP로 보시면 딱 한국이 이 정도입니다. 사실 한국이 사우디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사우디가 진심으로 한국처럼 되는 게 목표예요. 2030년까지. 그래서 지금은 GDP가 사우디 GDP PPP가 아니라 GDP로 보면 한국이 한 10위, 사우디가 한 18위 정도 되는데 10위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Vision 2030와 Expo 2034 할 때 되게 한국과 많은 경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우디가 또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로 인플루언스를 해서 잘 성장해서 잡았는데요. 앞으로 많은 것들이 일어날 겁니다. Number of venture deals, total value of investments를 보시면 딱 10배 정도 성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19년에 114 million dollars였는데 이게 딱 1.4 billion이 됐죠.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early stage 회사들이 처음 나왔을 때 seed round를 했다고 하면 이 회사들이 이제 Series B, Series C를 하게 되면 그 라운드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사우디가 한 4조에서 5조 정도 앞으로 한 3, 4년 안에 4조에서 5조 정도가 될 거고 2030년 정도 되면 이 중동, 특히 사우디를 필두로 10조 이상이 될 거라고 저희는 나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우디와 UAE만 제가 좀 집중하고 싶었지만 중동에 이렇게 연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건 아니어서 제가 이집트랑 파키스탄을 짧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집트는 우선 인구가 1억 2천 정도가 됩니다. 집계된 건 1억 1천 명이라고 써져 있지만 원래는 1억 2천에서 3천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젊습니다. median age가 24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인구도 많고 사실 나름 똑똑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number of deals나 value 그 deal announce 된 게 작다? 이러면 달러 peg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큰 이유가 있어요. 산유국들은 GCC들은 달러 그 모든 환율이 달러 페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플럭추에이션이 없습니다.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난 2년 동안 사실 엄청나게 많은 커런시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도 투자를 하기 굉장히 두렵습니다. 파키스탄도 사실 비슷비슷한데요. 파키스탄은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미디언 에이지가 더 젊죠. 그래서 갈수록 젊어지고 인구는 많아진다. 근데 저희 중동에서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앞으로 10년은 사우디랑 UAE에만 집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아니면 한국 VC들이 한국 회사들이 투자를 하거나 할 때는 사우디랑 UAE가 앞으로 10년에 집중하는 게 맞고 그 10년 이후를 볼 때는 이집트와 파키스탄이 저는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is a gateway to Africa.
실제로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큰 교두보 역할을 하고 파키스탄은 여기를 통해서 CIS 그리고 막 터키 이렇게도 많이 진출하기 때문에 CIS는 스탄 나라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등 그래서 저희 쇼로크도 이렇게 오피스를 열고 이렇게 진출 전략을 항상 짜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잠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UAE 그 currency는 dirham, Saudi currency, Saudi Arabia 리알은 1달러에서 그냥 페그가 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파키스탄이나 이집트는 이만큼 currency가 많이 뭉개졌습니다. 즉 3배 정도 이렇게 뭉개졌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과 특히 또 투자가 갈수록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를 할 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나라가 얼마큼 스테이블 하냐인데 여기서 한국 분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왕정 국가라서 걱정이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저희 중동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견해가 아예 180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만 보더라도 미국만 보더라도 사실 어떤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동은 오히려 왕들만 잘하다 보면 앞으로 40년, 100년 꾸준히 갈 수 있다는 이런 스테빌리티와 클래리티가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왕세자가 굉장히 젊습니다. 사우디의 왕세자가. 근데 그 왕세자가 앞으로 40년, 최소한 40년 아니면 더 할 수도 있는데 그 왕세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즉 거기에 국부 펀드들이나 저희 VC들도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런 클래리티가 생기고 탄력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훨씬 스테이블합니다. 이건 한국 분들이 이 문화와 중동의 이런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베네핏인지 이게 네거티브한 게 아니고 포지티브한 거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또 이런 한국과 이런 단점이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엑셀 랜드스케이프도 궁금한 거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펀치라인은 한국 회사든 미국 회사든 그냥 중동에 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이런 스트래티지를 짜냐면 중동 회사를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사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버가 카림이라는 로컬 경쟁사와 엄청나게 경쟁을 하다 결국은 카림을 한 4조 정도에 샀고요. 아마존도 수크라는 자기의 전신인 이런 회사와 경쟁을 하다가 경쟁하기가 어려워서 1빌리언 달러 밸류에이션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많은 엑싯 옵션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현재 엑싯이 M&A가 더 많았는데 앞으로 IPO가 훨씬 더 많아질 추세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또 장표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사우디가 한 3 trillion 정도 되는 이제 마켓캡인데 사실 여기에 2 trillion이 아람코입니다. 그래서 아람코를 빼시면 1 trillion이고 한국이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한 2 trillion 정도인 것 같은데 사우디와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스톡 익스체인지를 다 합치면 이제 한국 마켓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즉 지금은 훨씬 한 나라의 각자가 더 작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요즘 이제 한국처럼 사우디, 아부다비, 두바이가 테크 회사들을 IPO 시키려는 이런 수많은 무브먼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이거는 딱 보시면 사우디가 2019년에 갑자기 2 trillion이 뛰었죠. 이때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아람코가 이제 IPO 리스트를 한 거고요. 근데 UAE만 보시더라도 지금 꽤 많이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저희 중동 사람들이 한국에 부러워하는 게 이 number of trades와 retail investor들, 즉 그 개개인의 이런 주주들이 많다 이런 건데요. 지금 사우디와 UAE도 그거를 꽤 사실 많이 성장을 시키려고 education이나 아니면 이렇게 광고를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우디와 UAE의 주식 시장이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퍼포먼스 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싱가포르나 이런 이머징 마켓보다 사우디와 UAE가 사실 굉장히 퍼포먼스를 잘했고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는 더 굉장히 호황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중동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좀 이따 패널이나 저를 찾아주시면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